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인데, 이 하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굽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자신의 약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모세, 아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원 받았느냐?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 그러면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5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구원받고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는 기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 가운데 쉽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 하나님의 팔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말하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팔이 되어 능력이 되어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언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달라고 말합니까? 언제죠?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죠.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의 아침이 아니고 아침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그 아침 시간, 시간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날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하루 아침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